그냥 무슨 맛이라 표현을 못하겠어요. 아니 진짜 드셔보세요. 저는 이게 절로 인상이 써지는데 어떻게 아니 이분 아시겠죠. 싱그러운 오이 먹듯이 그런 표정이 나오세요. 우리는 매일 먹고 있으니까 쓴맛이 전혀 안 나요? 예. 실제로 마을분들은 일하는 틈틈이 여주를 드시던데요. 하우스에서 일할 때 여주만큼 좋은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초 강목에서도 여주를 열사 제거에 좋은 열매라 칭했으니 알만하죠. 비타민C가 열을 가해도 파괴가 안 돼요. 메론의 5배. 근데 우리 국내에 있는 채소 중에서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죠. 천연 인슐린이라 불릴 만큼 이게 당뇨에 타근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 인슐린이라 불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여기에 성분이 가란틴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뇨 혈당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아유 제가 이게 되게 쓰기는 쓰지만 여름 더위 이겨내려면 어쩔 수 없이 또 먹어야겠네요. 많이 드셔야겠어요. 아니 그렇게 쓰다면서요. 여름 더위 이기려고. 네, 이 여주는 더위를 이기는데 특효인 만큼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는 지금부터 한여름까지가 제철인데요. 본격적인 더위에 앞서 여주 수확의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 어머니 근데 이 보니까 진짜 시라니 잘 익었네요. 이런 거 딱 따는 거죠. 네, 이거는 익은 게 아니고 익은, 아, 익은 게 아니에요. 네, 익은 게 아니고 이거는 새파랗게 녹색이 항상 이렇게 많이 짙을 때 이게 먹어야만이 우리 몸에도 성분이 좋고 비타민도 많고 익을 갖다 뭐 그 성분이 영양분이 좀 떨어지죠. 그럼 덜 익었을 때 따야 되는군요. 네, 영양 성분이 가장 많을 때 먹는 거죠.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쓰기만 하다면 먹기가 꺼려지는데요. 속을 파내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소금물이나 얼음물에 10분 정도만 담가주면 쓴맛이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주와 찰떡궁합이라는 수육이고요. 여름철 밥도둑 여주 말랭이와 여주 피클입니다. 이거 시원하겠네요. 무더위를 잡아줄 초록빛 열매 여주로만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보양식이네요. 그러게요. 울퉁불퉁 못생긴 여주 그냥 먹으니까 정말 쓴맛이었거든요. 그런데 음식으로 하면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해져요. 여름에는 쓴맛을 먹어야 식욕을 돋구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주의 쓴맛이 식욕을 돋워준다고 하는데요. 입맛 잃으신 분들에게 좋겠죠. 진짜 돼지고기가 아주 맛있게 변했어요. 궁합이 맞나 보네요. 그리고 여주랑 같이 씹으니까 진짜 씹는 맛도 더한데요. 훨씬 맛있네요. 쓴맛이었는데 요리를 하니까 쓴맛이 싹 사라지는데요. 이 여주 볶음은 또 어떤 맛일지 궁금해요. 제가 보던 그 볶음과는 좀 다르거든요. 지금 이 요리는 처음 보시죠? 예. 이게 그 세계적인 장수촌 일본 오키나와의 대표 요리입니다. 오키나와는 굉장히 덥잖아요. 더운 데서 이 쓴 음식을 드심으로 해가지고 입맛도 땡기고 기력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수의 비밀이 이 쓴 음식이 있었어요. 아니 아주 특별한 요리네요. 네. 맛있어요. 네. 엄청 이게 부드럽고 담백하고 고소하면서 또 다른 맛을 내네요. 이야. 여주는 일본이나 열대 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키워오던 채소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시골집 울타리에 관상용으로 많이 심었었어요. 저도 어릴 때 애가집에 가면 익으면 빨갛게 해가지고 씨앗이 빨갛게 벌어지거든요. 외할아버지께서 씨앗을 입안에 넣어주시고 했거든요. 이게 그럼 최근에 생긴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그 시골집 우타리에 많이 심어왔던 채소입니다. 독특한 생김새 덕분에 우리나라에선 주로 관상용으로 키우곤 했던 여주가 이제는 영양식으로 알려져 마을의 효자로 탈바꿈한 거죠. 이 쓴어이라고 불리는 여주 알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졌네요. 올여름 무더위 피하시려면 이 함양 여주 많이 드세요. 경남 함양에는 초록빛 여름 보약 여주가 한창입니다. 쌉싸래한 맛으로 잃어버린 입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겨주는 여주로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여주를 좀 먹어봤어야 아는 척을 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먹어본 적이 없어서요. 어쨌든 진정한 보약.